DNA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실험을 할 건지 말하기 전에 제 책상에 놓인 재료들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 새우랑 딸기 그리고 소금과 세제, 아, 이게 뭔 괴상한 조합이지? 또 이상한 실험하려는 거 아니야? 오늘 제가 할 실험은 바로 이 딸기와 새우의 DNA를 추출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DNA가 과연 무슨 맛일지 한번 먹어볼 건데요. 자, 그럼 바로 실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닐팩 안에다가 새우와 딸기를 담아줍니다. 딸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만 더 할게요. 여섯 개만 할게요. 딸기는 여섯 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습니다. 각각 딸기와 새우를 담아서 지퍼백에 잠가줍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딱 15초만 투자하세요. 자, DNA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 물질입니다. 아주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도 굉장히 안쪽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방어막, 세포벽. 두 번째 방어막, 세포막. 세 번째 방어막, 핵막. 자, 이렇게 세 단계의 방어체제가 있는데요. 이 방어체제만 없애면 DNA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딸기를 이렇게 으깨줍니다. 아니, 이렇게 으깬다고 뭐가 부셔지나? 할 수 있지만 세포벽은 이렇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부셔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새우를 한번 으깨볼 건데 이건 느낌이 이상할 것 같은데? 그 바퀴벌레 터트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새우 으깼다. 이 세포벽 같은 경우는 동물 세포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렇게 주긴 해야 됩니다. 이 친구도. 아, 비닐 터졌었어. 자, 일단 이렇게 딸기와 새우를 각각 읽겠습니다. 그다음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 세포막과 핵막, 이제 얘네 둘을 없애야 됩니다. 이 세포막과 핵막은 인지질이라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지질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깨알 홍보. 어쨌든 이 인지질의 이런 이중층 구조로 이 세포막 그리고 핵막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세제가 그 모든 벽을 없앱니다. 이 세제는 인지질이라는 녀석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인지질은 콩나물 머리에 다리가 두 개였다면 이 세제는 콩나물 하나에 다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는 어쩔 수 없이 구 모양으로 모여 다닙니다. 근데 이 녀석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녀석들입니다. 의리, 결합력이 있습니다. 얘들아, 우린 하나다, 우리 형제다, 알았지? 정말 이 정도의 결합력을 가진 녀석인데, 근데 이 세제가 세포막, 핵막을 만나게 되면, 아, 니들 우리 가족 아이가, 빨리 일로 왔나? 뭐 하노? 빨리 와라! 이러면서 인지질 녀석을 다 뽑아가요. 야, 우리 가족이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이 인지질 구조층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세포막 그리고 핵막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제를 넣어줄 겁니다. 일단은 각각 비커에다가 물 90ml를 부어줍니다. 원래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DNA만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제를 10ml씩 따라주면 됩니다. 이거 10ml 이거 어떻게 재지? 더 해야 되나? 여기도? 아, 근데 10ml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소금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이 소금을 넣는 이유, 자, 그 다음에 섞어줘요. 호호! 섞어!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때 새우를 먼저 여기다 넣을게요, 여러분. 끔찍하다. 자, 그리고 딸기를 이쪽에다 부어줄게요. 그나마 좀 냄새가 향긋해. 그래도 좀 역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대로 섞어줍니다. 우후! 새우 스무디입니다, 여러분. 새우 스무디. 새우 괜히 골랐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딸기를 섞어줄게요, 이번에는. 딸기. 근데 얘는 진짜 딸기 스무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거의 잤나 회오리. DNA가 이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DNA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을 체로 걸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커피 필터로 한 번 더 걸러줍니다. 어, 잠깐만. 아! 커피 필터로 지금 거르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걸 하고 있을 동안 새우 걸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뭔가 새우가 안 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새우는?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우 주스입니다, 새우 주스. 마셔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새우도 걸러야겠죠? 깔때기 끼고. 자, 한번 기다려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딸기 주스와 새우 주스를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이 안에는 이제 DNA가 있습니다. 근데 DNA가 보이나요, 여러분? DNA 어딨니? 어, 뭐야, 여긴 DNA가 안 보이는데? 어, 여긴 딸기엔 있으려나? 어, 뭐야, 여기도 DNA가 안 보이는데? 당연히 지금은 DNA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DNA는 물에 쉽게 잘 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겁니다. 얘는 이제 엄청 차가운 99% 에탄올인데요. 에탄올에는 DNA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용액의 약 2배 정도 에탄올을 부어주면 이제 DNA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일단 먼저 새우부터 부어볼게요, 새우부터. 부었고요. 그 다음에 딸기 부어볼게요. 오! 생겼다! 자, 여러분 보시면 딸기에는 일단 이 흰색 보이죠? 흰색. 자, 여러분 이 흰색이 바로 DNA입니다. 요 녀석들이 바로 DNA예요, DNA. 와, 보여드릴게요, 한번 꺼내서. 네, 이게 바로 딸기의 DNA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딸기의 DNA를 꺼내서 접시 위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새우도 과연 DNA가 생겼는지 확인해볼게요. 새우는 어? 새우는 왜 없지? 새우는 좀만 더 에탄올을 부어보자. 새우는 DNA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 새우 DNA랑 딸기 DNA 비교하려고 했는데 새우가 DNA가 안 생겼다. 이게 으깰 때 제대로 안 으깨졌나? 그리고 얘는 시간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볼게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네, 일단은 새우에서는 DNA가 추출되지 않았고요. 왜 안 됐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딸기에서 나온 이 DNA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게 솜사탕 같이 생겼어요, 솜사탕. 굉장히 이상한 맛이 날지 아니면 딸기에 가까운 맛이 날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국내에 이제 DNA를 먹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국내 최초입니다. 물에 담갔다 먹을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맛은 진짜 처음 먹어본다. 근데 중독성 있다. 한번 더 먹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더 먹고 무슨 맛이 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무슨 맛이 나냐면 처음에는 살짝 딸기 향이 조금 나요, 살짝. 그러다가 한번 씹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혀끝에서 쓴맛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그 쓴맛이 한 1, 2초 정도 지속되다가 진짜 뱉었습니다. 그냥 써요. 딸기 DNA 맛은 좀 쓰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재밌는 실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새우 DNA를 다시 추출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주물러 보고 있습니다. 에탄올을 부어줄게요, 여러분. 진짜 나와야 돼, 그죠? 이번엔 진짜 나와야 돼요. 어떡하냐, DNA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야, 근데 새우 DNA 왜 안 나왔지?
보시면 위에 뭔가 뿌옇게 뭔가 생기긴 했어요. DNA인지는 솔직히 확신할 순 없지만 얘네가 잘 뭉쳐지진 않았어요. 응고가 되진 않아서 건져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솔직하게 이제 저는 왜 여기서 DNA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시는 생물 고수분들 혹시나 이 방법으로 왜 새우 DNA가 추출되지 않았는지 또는 응집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안녕!